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의 재개발 시장에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합니다. 사업 지연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이 자살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PD수첩에서는 2010년 부동산 특별기획을 2주 연속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그 첫 편을 전해드립니다. 평범해 보이기만 했던 10대 학생 2명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고3 수험생 이모근과 외고 입시를 준비하던 중3 김모양. 평범하고 모범생이었던 학생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놓고 부모와 학교 측에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21층 옥상에서 10대 2명이 함께 뛰어내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동반 자살. 그들은 왜 어린 나이에 함께 목숨을 끊었을까요? 두 학생의 위령제가 열린 지난 7월 29일. 취재진은 남학생의 부모를 만나봤습니다. 피워보지도 못한 짧은 생. 아들의 죽음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애가 힘들다는 것만 알고 학교 가기 싫다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근데 저런 새끼가 엄마를 버리고. 부모도 알지 못하는 자살 동기. 경찰은 혹시 파악하고 있을까요? 자살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은 뭐 남녀 고등학생이 동반해서 그다음에 뭐 객지와 타지가 만나서 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살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추락 후 김양은 화단에, 이구는 아파트 옆 도로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그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어떤 단서가 남겨져 있었을까요? 내리기 직전에 벗어놓은 신발은 저 위에 가지런히 각각 한 켤레씩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중에는 자살의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서에서도 왜 죽음을 택해야 했는지 직접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일,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군이 홀로 밀양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4시 16분. 약 15분 뒤, 아파트 CCTV에 찍힌 이군은 김양과 함께였습니다. 두 10대의 죽음. 도대체 어떤 고민과 고통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요? 이군이 밀양으로 간 이유를 가족들은 알았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밀양에 대해서는 너무 여서 서울하고 밀양은 너무 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죠. 평소 쾌활하고 예의 바른, 부모에겐 더할 나위 없이 착한 아들이었던 이군의 갑작스런 죽음. 그런데 한 가지, 이군의 죽음과 관련해 마음 쓰이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선생님한테 체벌을 좀 많이 당했거든요. 폭력수로 두드려 패고 뭐든지 그렇게 하는 선생님한테서는 배울 것이 없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전학을 보내달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군의 자살이 선생님의 체벌과 연관되진 않았을까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부모님이 주장하는 걸 억지로 부인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애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가 책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 측은 당시 체벌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체벌 자체를 찾아갈 수는 없지만 이 학교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학생들로부터 가장 지지가 높은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학생이 그 친구들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반항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아침에 등교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집으로 전화 왔더라고요. 어머니 학교 도착했는데 학교 사물함 속에 있는 책이고 교과서고 참고서고 자습서고 뭐 이런 싸그리 하나도 없이 싸고 썼다는 거예요. 같은 학교 친구에게서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걔를 보면서 그 책이 어딨냐, 그 오늘 안 갔다 왔냐 이렇게 용감들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엔 책을 분실했다는 이군과 빌려서라도 오지 그랬느냐는 선생님 간의 사소한 대화였다고 합니다. 도둑이랑 뭐 거의 잡아자요 소시간에 그런 일이 그날은 훔쳐갔습니다. 이 노트 필기하는 거 아는데 누가 이 노트 필기해서 노트 훔쳐가겠느냐, 다른 아이들은 훔쳐가고 이러냐, 저희 반이니까 조사를 해봤죠. 하나도 훔쳐간 게 없어요. 그래도 제 것만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냐 그러고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군의 얼굴 부위를 세 차례 때렸습니다. 매를 들어 이군의 엉덩이를 세 번 더 때린 선생님은 이군을 교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현재 결근 상태로 칠판에 붙여놓은 메시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벌과 이군의 자살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자 이번엔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죽은 이유가 선생님이 체벌을 받아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시거든요. 체벌 이후에 뭐 심리적 불안 상태에 들어갔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전혀 그런 점이 없고요. 정말 평상시 같았기 때문에 학생이 야단을 맞은 게 6월 21일이거든요. 애가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게 7월 26일이니까 그 사이에 애가 어떻게 생활했던 건 가끔 친구들이 다 알고 있고요. 어떻게 생활했는지? 굉장히 유쾌하고 잘 했고 담임교사도 학부모들하고 학부모하고 얘기를 하면서 접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군의 부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체벌 이후에 선생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애가 잘못했으면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같이 애 붙잡아 놓고 더 혼을 내든 어쨌든 붙잡아 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은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애 자체를. 걔네 차이가 너무 심했거든요. 부서도 칭찬을 해주라는 건데 아니고 네네. 그래서 틀린 거고 그래서 어머님이 학교에 오신다고 하는 거를 제가 그런 이유로 모시십시오. 학교에서 가장 강화됐으니까 집에서 좀 한번 지도를 해보십시오. 선생님의 지도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렇게 성인에 가까운 나이인데 그렇게 책임성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게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선생님께서 간과하신 거는 정신건강의 척신호로 인해서 적응이 안 되는 아이도 있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를 선생님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듯 보였던 유서.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우울증 치료를 해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하고 얘기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이 생각이 공유가 돼서 너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조금 다른 해결책을 줄 수도 있었겠는데 이 아이는 그런 걸 공유한 흔적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군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걸 선생님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판단을 했다고 해요. 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도 통보사면서 내 머릿속에 다른 사람보다 세 배의 피가 있습니다라든가.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약간 우울증도 있는 것 같고요. 이군에 대한 학교의 대응은 적절했을까요? 학교가 이 우울한 아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배려도 못했었고 제대로 도움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적응이 무너졌을 때 한 가지의 방법으로 계속 몰아치는 것 자체는 정말 그 아이를 더 절망하게 만들고 정말 자살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가정에서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한다든지 또는 자퇴를 하거나 또는 전학을 가겠다라고 할 때는 그 특히 청소년기
에 있는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부모 자신이 이해하는 것보다 어쩌면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아들이 죽은 지 일주일, 돌아오지 못할 아들 생각에 지난 시간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걔에 대한 마음을 터놓고 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만 제가 좀 엄격하게 했거든요. 그 두려움 없이 좀 말을 터놓고 대화를 한번 해봤었으면 이런 일이 나지 않았을까. 네가 잘했어. 너 잘한. 너 잘못한 거 없어. 아들 너 잘못한 거 없어. 넌 충분히 하고 너는 했는데 선생님이 뭐가 너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애들 다섯 개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가 학교 놓고 난 것도 네 잘못이고 다 네 잘못이라고 한 것이 애를 그냥 밖으로 몰아낸 것 같은 그 잘못도 있어요. 제가. 그게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들. 아이는 그렇게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도 본인이 죽기는 걸 그렇게 소원하지 않아요. 너무 괴롭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건데 어느 한 시스템이라도 학교든 가정이든 이 아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었다면 저는 이런 파국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은 속으로 앓는 병이라 언뜻 보면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여 주변에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살이 충동적인 것처럼 보여도 자살을 선택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죽음, 자살은 우리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요?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대책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2010년 목표 재개발 사업 487개 지역 중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은 14곳에 불과합니다. 시공사까지 선정해 놓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업장만 해도 10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실태, 유성은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2010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예정 구역을 약 480곳으로 지정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부산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상당수의 구도심 일대가 사실상 새로 꾸며지는 셈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부산의 숙원 사업이었다. 부산시의 주택 3채 가운데 한 채는 재개발 대상. 요 밑에도 이것도 다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주민들은 수십 년 된 판잣집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부산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수년째 표류 중이다. 재개발 지역 곳곳에는 빈 집만이 남아있다.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단칸방을 지키고 있었다. 화장실이에요? 네. 불편하진 않으세요? 불편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양쪽 다리가 평행선 간질이 있어서 참 가기 힘든 아저씨고 다리가. 새 집에 대한 기대는 지금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어? 행복을 느끼고 사는 이것도 못 살게. 처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살아요? 문닫히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살아? 수도도 다 끄고 전기도 다 했어. 없어요 아무것도. 재개발 한다니까 그때는 될 것 같이 내일 당장 공사할 것 같이 그랬거든요. 부산의 한 재건축 아파트. 2002년 재건축이 결정됐지만 공사는 답보 상태. 아파트는 폐허가 됐다.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한 지 5년. 현재 전체 1220세대 가운데 남은 집은 6세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주민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다.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한 몫은 바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8년 전의 계획에 따르면 작년 겨울에 주민들 모두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돼 있었다.
아직 이곳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아니 이게 뭐야? 여기 집이 왜 그래요 여기가? 이리지 방에도 세고 온천지 다 세게. 이거 다라이는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할머니? 물로 옷이 비가 없어서 물로 빠져난다. 갈라지지? 네. 어? 또 요리 갈라지고 요리는 더 많이 샌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열입니다. 다 안 말라. 집안 곳곳엔 물받이가 있었다. 아 여기 보일러 있고 어디 여기서 어디서요? 이게 쓰러. 아, 저... 뭐 집이 물구덩이다. 비가 오면 채소를 이제 이래갖고 배불을 이제 뒤열에 붙여놨지. 이웃들도 다 떠나고 홀로 남은 할머니는 비만 오면 걱정이다. 비가 오면 집은 물바다가 된다고 했다. 30년 된 아파트는 곳곳이 말썽이었다. 채소를 많이 나오는데. 이거 끓여 드시면 되지 않아요? 수돗물? 냄이 나는데 뭐. 나도 또 냄새가 나서 못 먹어. 고장난 물탱크 탓에 수도에서는 썩은 물이 나온다고 했다. 할머니는 닷새에 한 번씩 동네 약수터로 물을 뚫어 가신다. 돈 어디 있노? 돈 너가 줄래? 할머니는 천 원도 지금 엄석하다. 팔순 노인의 유일한 일과는 물을 긷는 일. 어때라? 올라오는데. 서 숨이 찬다. 바다가 다이가 나한테 사람이 두 집 살아. 근데 전부 돈 받고 다 나간대. 저 할매들은 안 나갔어. 안 나오고 잡부터 있거든. 우리 이제 사이건에 물이나 뿜뺏기는. 아이고 참. 사람 썩은 물이 나와도 할머니는 이사를 갈 수가 없다. 이주비를 받으면 매달 30만 원 넘는 이자를 내야 하고 당장이라도 집을 처분하고 싶지만 조합에서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처지다. 조합에도 돈도 없단다. 가서 말씀은 해보셨어요? 뭐. 말은 해보셨어요? 그럼. 돈 내 집 이거 뭐 제가 회의를 해더라고. 그랬더니 조합에서 뭐래요? 저건 힘이 없어 안 된단다. 돈을 받지 못해 떠날 수도 없고 폐허가 된 집에서 살림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키가 본다고. 그래, 그랬지. 이제 뭐한테는 죽도 사도 못 낼 수 있다 이거. 할머니는 언제까지 이 집을 지켜야 할까? 경제 능력이 없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고 안 팔리니까 지금 진행이 돼야 뭐 외부에서 사러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처분도 못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재개발 사업이 점점 지연되면서 구역 곳곳은 급격히 슬럼화가 진행됐다. 빈집은 늘고 방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김길태 사건이 일어난 곳도 부산 재개발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빈집은 범죄의 온상이 됐다. 둘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주민들은 자기 집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 살고 있었다. 내 집은 낯선 이들의 거처가 됐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요. 예, 예. 아, 여기에서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요. 저는 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아, 그래요? 예. 한 달째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정모 씨. 우리는 재개발 지역의 빈집 일대를 다니면서 노숙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빈집을 따로 관리하는 이들은 없어 보였다. 딱한 노숙인들의 사정도 사정이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곳은 부산의 또 다른 재개발 구역. 5년 전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됐다. 지금은 주민의 약 20%만이 구역을 지키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내 집에 다시 들어와 살 수도 없는 실정. 재개발 구역은 집을 개축하거나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폐가가 많아지자 주민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있는 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을 겨우 넘는다고 한다. 재개발 때문에 아동들이 많이 이사를 가서 네. 지금 없는 셈이죠. 지금도 전학 갈 예정 애들이 많을 거예요. 개발 지역이 우범지대로 전락한 탓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없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도심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높은 아파트를 꿈꾸던 마을에는 새 집 대신 빈 집만 늘어가고 있었다. 네, 유승훈 PD. 어떻게 한 도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480여 곳이나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낙후된 곳이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판자촌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 정비 계획이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한창일 때 해당 관청에서 정비 구역을 너무 무분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인허가를 해준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004년 서울발 부동산 광풍은 부산에도 밀려왔다. 부동산 건설 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재개발 재건축은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다. 부산 지역은 서울에 이어 재개발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그 건설회사들이 서로 하려고 막 한 사람 자기들 그 선전 그 들으러 사무실에 오면 10만원에서 돈 주서 10만원. 엄청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릇도 주고요. 냄비 뭐 아주 그래서 정말로 서비스가 저는 그때 당시 이 마음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니까요. 돈 받으시면 속으로 다 받았지요. 다 받았어요. 예, 예.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하나 유행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도 되니까 우리 지역은 왜 안 해주나 이런 것들이 또 민원으로 본물 쏟아지듯이 쏟아지고 또 그에 대해서 마침 지방선거가 맞물려가지고 모든 후보자들이 그런 민원들을 전부 다 수용을 해가지고 아 내가 당선이 되면은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부산시정의 7대 정책 가운데 하나였으며 구청장 후보들의 첫 번째 단골 공약이었다. 정비 예정 구역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만 무려 300여 곳이 더 지정됐다. 당시 부산의 노른자 위 땅이라고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D구역.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서 부산 재개발 수주 선발대를 따로 꾸릴 만큼 D구역의 수주 경쟁은 뜨거웠다. 수업 승진되고 나서 이제 시공사 뽑을 때 그때는 부모님이 아마 부산에서 제일 심했을 거예요. 조합 임원에게서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들어온 상에서 이 돈을 일부 이제 조합원들이 매수를 하고 사실 저도 돈다발 그 뭡니까 그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던 게 이제 식대비. 이제 그래 돈을 갖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영수증만 첨부를 시키면 이제 그게 이제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해갖고. 시공사 수주 경쟁이 한창일 때 한 홍보회사 관계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청탁 및 금품 공여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L 건설사의 홍보 영역을 맡기로 한 후 한 달 동안 홍보비로 46억 원을 쓴 것. 특정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주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기도 했다. 하다못해 올라가시다 보면 100명 있습니다. 100명 그 저금만 해도 그게 500만 원이었어요. 고기 구워주는 집에 또 가면 고기도 얻어먹고 그냥 뭐 또 해 사주는 데 가면 또 해 한번 얻어먹고 그랬어. 동네에서 매수했죠. 사람들 동네 사람들 매수해서 동네 사람들 매수하는 게 가장 쉽잖아요. 옆에 주민들 설득하기 좋잖아요. 이렇게 하자면서. 그 후 재개발 조합 임원 14명 가운데 8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보회사 관계자는 과도한 홍보비를 써야만 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송금액이 난 작은 하루이요. 그래서 월급이 좀 나고 시공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시공사뿐만이 아니었다. 협력업체들의 맞불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작년에 D구역의 철거 사업권을 얻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한 업체가 적발됐다.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용증을 받고 현금을 준 것. 우리가 이제 뭐 활동들을 그 이야기를 하면은 저녁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보고를 올리고 결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1,3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네, 주민들한테 뭐 밥도 먹은 것도 있고 뭐 거기에 다른 거 뭐 그 개인적으로 조금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은 재개발에 대해 환상을 갖게 됐다. 즉, 헌 집을 주면 새 집을 지어준다는 것. 도장 찍어준 거요. 우리가 저냐 첫째 잘못이지. 우리가 속했지 한마디로. 사업성이시면 돈 준다 했거든. 예. 1대1로 주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첫 번에 재개발이 돼서 거기서 넘어가서 그런 길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안 했지. 아무도 안 했지. 예. 뭐 1대1로 주고 나중에 사업성 좋으면 노후 대책 돈도 준다 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도장을 줬거든요. 도장이 다 못 먹고도 없고 백지에서 우리가 도장을 줬거든요.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주민들의 동의서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아, 여기가 이렇게 다 서류가 있는 데구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전혀 모른 채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 없이 그냥 백지 상태로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러면 돈 벌 수 있다는. 그리고 또 1대1로 내 아파트를 주겠다. 1대1로 자기 집이 30평이면은 30평을 다 주겠다는 그런 OS 요원들의 어떤 감언 이설에 의해 가지고 다 도장을 찍어 줘버린 거죠. 이른바 백지 동의서. 동의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 내가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갖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 즉 개인 부담금 같은 사업비를 명시하지 않은 것. 적어도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또 철거비가 어떻게 되고 기타 비용 관계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비용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최소한 이거는 또 이 내용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당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당시에 동의서가 백지였음을 인정했다. 개략적인 분담금 같은 것도 몇 년 지났어 이제 개략적인 분담금 같은 거 그거 기재 안 하고 있는 거는 잘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그때 당시에 우리는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전혀 모르고 전부 했는 사실이죠. 우리만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 부산 시내 전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D구역에 주민 동의서를 인가해준 구청은 책임이 없는 걸까? 일부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뭐 한두 개가 항목이 빠진 데에 대해서 일일이 대책명 되는 거를 일일이 캐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런 식으로 공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군요. 그 당시에서 건축이라는 행위, 건설이라는 행위에서 가장 큰 힘을 쓰는 건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우리는 단순히 조합에서 서류 법에 맞게끔 챙겨왔기 때문에 인가를 내줬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죠. 그거는 팔장 행정, 장림 행정이라는 거죠. 백지동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들은 재개발의 진실을 알게 됐다. 이곳에서 30년을 살아온 김 씨. 아, 여기 사시는구나. 여기에서 몇 분이 주무셨다고요? 딸 서희하고 다섯. 딸 다섯? 딸 서희. 네. 아버지, 엄마 다섯이 자고. 다섯이 자고. 전 삼촌 자고 또 아들 자고. 두 칸짜리 방에서 일곱 식구가 부대끼며 살았다. 자식 셋을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으며 겨우 얻은 집이었다. 고생고생하고 이 집을 그때 장만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이걸 장만할 때 굉장히 무슨 큰 빌딩 하나 사는 기분이었다고 이 집을. 우리 집이 19평인데 19평 그대로 주고 19평 그대로 주고 3평을 더 준다고 했어. 뭐 모든 조건이 우리가 들을 때는 100%가 막 다 좀 완벽했지. 하지만 사정은 달랐다. 헌 집을 준다고 새 집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었다. 김 씨의 경우 소형 평형인 79제곱미터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합원 분양가로 환산하더라도 약 1억여 원을 더 내야 한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그게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만 없애비는 거지 내게 돌아오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토익꾼들이 많아요. 여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곳도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토박이 주민들은 떠나고 빈 집이 늘어갔다. 우리는 D구역 주민 524세대를 등기부 등본을 통해 심층 분석했다. 특히 매매 연도와 실거주율을 집중 조사했다. 재개발 붐이 일었던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구역 진행이 되고 바람이 살살 처음에 시작. 주민이 설립 당시에 외진이 많이 샀다가 그 당시에 많이 샀다가 그때 서울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또 이 시기에 집을 산 사람 가운데 D구역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은 약 20%에 불과했다. 이제 재개발 그 소재가 이렇게 좀 부각되면서 이 투기 수요들이 몰리면서 자가 거주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자가 거주 비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이죠. 욕망의 덫에 걸린 재개발의 꿈.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 네, 백지 동의서가 문제군요.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고 동의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비나 개인 부담금 등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주민 동의서는 무효라는 최근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워낙 복잡한 데다가 특히 부산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의 평균 연령대가 워낙 높아서 재개발 개념 자체가 부족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간의 찬반 분쟁, 논쟁도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부산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소송이 안 걸린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합 관련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 길어질 경우인데요. 조합 간의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시공사에서는 이를 빌미로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5월, 재개발 구역에서 한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린 것이 그 이유였다. 할머니는 이곳에서만 30년을 살았다고 한다. 사람이 좋았어요, 할매가. 답답한 할매가 말도 어렵고 말도 작고. 인근 시장에서 마늘 까는 일을 했던 할머니. 뭐 아침 새벽에 하는 게 시다시 되면 내려가갖고 영감님하고 같이 내려가갖고 납품 받고. 제가 버리고 딱 밀리 수도대에 버려가지고 돈 안 내주니까 주인한테 돈을 받아서 나가야 이 지역은 2004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조합원들 간의 소송을 빌미로 시공사가 자금 지원을 끊은 것. 결국 조합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세를 살던 할머니의 집은 조합의 소유였고 할머니는 지난 3년 동안 조합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것이다. 수백인들이니까 이게 이제 치킨 답답하죠. 조합에서 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꽤 많았다. 현재는 조합 소유의 집들마저 넘어갈 위기에 놓여 있다. 심각한 정보를 넘어져 지금 완전히 뭐 파산 직전이죠. 그래서 이제 조합이 빚 더미에 지금 앉아가지고 뭐 각종 조합 그 현금 청산 현상 그거는 조합 소유로 원금 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합 소유의 재산에다가 뭐 압류를 하고 관공서에서 국세청, 세무서, 청 이런 데서 뭐 계속 압류가 지금 들어간 상태고. 현재 조합의 빚은 약 200억 원. 사업이 지연될수록 빚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은 빚만 늘어가고 있다. 이 주공 아파트는 2002년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시공사가 없는 상태. 3년 전 시공사와의 갈등 때문에 조합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문제는 전 시공사에서 부담했던 이주비에 대한 이자였다. 이자가 지금 3억 한 3천 내지 4천 정도.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계속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조합원들이, 현재 우리 조합원들이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내고 있고. 그걸 못 내다 보니까 한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이렇게 못 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적체되니까 은행에서는 경매로.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잃은 사람들도 꽤 많다고 했다. 권 씨도 5년 전 시공사로부터 이주비를 받았다. 볼 때마다 막 기가 차지. 여기 딱 내 생각에는 1년 반에서 2년만 가면 우리는 손 털고 나가야 돼. 지금 매매가 안 되거든요. 재건축이 안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왜 이렇게 그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2년만 더 가면. 현재 권 씨의 아파트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 이주비 9,100만 원 대출에 이주비에 대한 한 달 이자는 50만 원. 총 5년 동안 이자를 낼 경우 이자만 3천만 원. 권 씨의 아파트는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셈이다. 이주비 이자를 내기 시작한 지 햇수로 3년째. 시공사가 나간 후 주민들은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 아, 골치 아픈 거 아니라고 뭐 지금 뭐 도대체 너 앞이 안 보이는 거지. 이주비 받아 나왔고 전세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네 조금 이따 그 융자 저 이자 이주비 이자까지 내니까네 전부 다 빌린 이자 줘야지 전세사를 이주비 줘야지. 그런 지가 얼마 2년 전이니까 지금 3년째 접어드니까 다 전세금 얼마나 많이 올랐어 지금. 또 빚내갖고 또 전세금 혹자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거지 다 댕기지. 그나마 관심 있는 업체를 다시 이체로. 이 조합의 빚도 200여억 원. 현 조합장이 시공사 물색에 나섰다. 하지만 어느 곳 하나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기존의 시공사에게도 몇 번이나 청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고 한다. 상당하죠. 그거는. 우리는 기대를 하고 보냈는데 그 불과 우리가 보내기 전 한 5년 전만 해도 서로 지금 경쟁을 하려고 말이 수주를 따려고 경쟁을 한 이런 단지인데 아무리 5년이 지나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지기로서니 그만큼 보내고 홍보를 하고 전화까지 다 돌리는데도 한 군데도 어떤 뭐 프로 대시를 하는 데가 없다는 거는 없었다는 거는 그만큼 참 진짜 뭐 황당할 정도로 객실됨을 느낀 겁니다. 현재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 가운데 착공이 된 곳은 불과 8곳. 건설 경기가 악화돼 잠시 사업을 보류하거나 착공을 연기한다는 것이 시공사 측의 입장이었다. 재개발 열풍이 부산을 휩쓸었을 당시 사업성이 좋았던 구역마저도 시공사에서는 건설 경기를 이유로 착공을 연기했다. 안 하는 거라면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분양을 해보든 분양이 고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택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찾고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분양시장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좀 속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설사들이 그냥 침만 발라놓고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건설사들이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를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지난 2007년 부동산 경기 침체 후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은 악화됐다. 건설사들은 수도권 이외의 사업을 미루기 시작했다.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건설사는 사업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일까? 실제 시공사와 조합의 가계약 내용을 보면 시공사의 착공 예정 일시에 대한 법적 강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관청의 역할은 무엇일까? 결국은 또 사업 시행 주체가 이제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민간 개발 사업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행정청에서는 뭐 이게 주민들이 하고자 했을 경우에 그걸 또 제재할 수는 또 없어요. 절차 이행을 좀 조속하게 빨리 협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행정 지원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지 그 이외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하기는 안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구청들은 민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청이 자기들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행사를 제대로 안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합이 해온 거에다가 형식적으로 사후 보충적으로 뭘 하는 걸 불가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막을 살펴보면 조합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구청이 질의를 해요. 구청이 질의를 해서 구청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다 서울시에 질의를 해요. 부산시에 질의를 하겠죠. 아, 민간 조합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까 뭐 이거 뭐하러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현재 재개발 재건축 예정 구역 480여 곳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곳은 14곳.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부산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비 구역 487곳 가운데 107곳을 해제한 것.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제 구역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백수십 군데를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구역 지정을 승인을 했다는 그 자체에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당시 구역 지정 승인에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것일까? 2005년도 당시만 해도 경기가 엄청 활성화됐어요. 그때는 그냥 바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분양이 타는 거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 욕구라든지 대형사들이 부추김 이런 걸 통해서 지구 지정을 안 해주면은 도저히 행정을 못할 정도까지 가가 있었던 상태예요. 그걸 안 해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정도까지 갔었다고요. 서울 지역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지구 600여 곳 가운데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현재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종 소송 분쟁이 사업 지연의 이유였다. 이 가운데 사업이 전면 중단된 곳도 20여 곳 정도. 이게 뭐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나마 서울은 뭐 2006년 정도까지는 이제 막 부동산 붐에 이제 편성해서 이 그 재개발이든 뭐 재건축이든 해서 뭐 이른바 이제 성공적으로 이 아파트 분양에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2008년 이후로는요, 2009년 이후로는 그렇게 정말 뭐 재개발 재건축해서 이렇게 아주 잘 분양에 성공한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갈수록 그런 비율들이 줄어들 겁니다. 부산시의 입장은 원론적인 것이었다. 이게 시장 경제에 놔두면은 자동스럽게 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물러서고 할 때는 또 들어오고 그 책임은 복린 당사자 책임입니다. 모든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일이라는 거는 모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가라 해도 판단 아니면 안 가야 되는 부분이고. 슬럼화돼가는 재개발 지역에서 살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사람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다 허물어진 폐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행정관청의 태도는 무책임해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권과 관련된 엄연한 공공사업입니다. 행정관청은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원주민과 토착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